상큼한 토마토에서 달콤한 망고 맛이 난다고? 바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그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뜨거운 사막시장을 통정하러 UAE에 떴다.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우리나라 스테비아 토마토 업체 우듬지팜을 소개합니다. 현지에서 이뤄진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테비아 토마토가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는데, 특히 중동 지역은 디저트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콤달콤한 스테비아 토마토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때문에 두바이 최대 농업회사와 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이 MOU가 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테비아 토마토맛뿐만이 아니라는데,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고, 산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농촌 융복합 사업 인증, GAP 인증, 해썹 인증 등을 취득해 경쟁력을 높였다고. 게다가 중소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보고서를 분석하며 현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부여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향후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계절 내내 재배 생산이 가능한 밤밀폐형 요리온실 스마트팜이라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데, 현재 약 10.7헥타르에 달하는 재배 성공 경험을 토대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UAE의 문을 두드린 것. UAE 현지 농업 기업과 함께 앞으로 1천만 달러 규모의 요리 온실과 80만 달러 규모의 식품 공장 설립 운영을 약속하고, 향후 상추 등의 유러피안 채소 스마트팜도 추가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단순히 현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하여 판로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 끝에 이뤄낼 수 있었다는 이번 MOU. 이런 우수 사례들을 모아 앞으로 K농식품이 전 세계 1등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모두들 기대하라고.